네, 허케티비 허영범, 이광길 해설위원입니다. 롯데가 일요일날 이제 충격적인 끝내기 패를 당했는데 예. 최근에 불펜에서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불펜이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선발이 무너지면 일단 불펜에서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선발이 무너지면 뭐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 투수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균자책점이 5.38인데 네. 전체 8위예요. 불펜 투수가 5점대 평균자책점이라는 건 좀 너무 높은데?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지금 8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그 투수 평균 자책점이요 롯데가 꼴찌입니다. 5.22로 꼴찌인데 이 5.22의 방어율이 되기까지 뭐 선발은 그런대로 좀 잘 뿌려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많이 까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점 승부에서 중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만큼 중요한 게 이제 중간인데 중간에서 힘을 좀 써주지 않으면 글쎄요 지금은 순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차이가 나면 확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잘해주고 있는 선수는 김원중 선수. 김원중 선수밖에 없죠. 정말 압도적으로 네. 네, 좋아졌고 네. 최준영 선수도 최근에 이제 힘을 내주고 있고. 아 최준영 선수는 뭐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또 구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살아 올라오는 그런 추세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문제예요. 구성민이라든지 박진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간 롯데 필승조였던 박진영, 구승민 선수의 부진이 가장 커 보이는데 어떤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크죠. 가장 크고요. 일단은 박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구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너무 좀 많이 힘을 소진하지 않았나 충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구승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등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힘든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선수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진명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좀 빨리빨리 올라와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진명호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진명호 선수도 올라와서 제구력만 좀 갖춰지면은 정말 롯데에는 필요한 존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진명호 선수는 정말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제구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제구를 잡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립니다. 근데 제구만 완성이 되면 진명호 선수는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중간 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진명호 선수도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진영, 구승민 선수가 좀 지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위도 좀 많이 떨어졌고 제구가 안 돼서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구위가 떨어져서 지금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지쳐서 그렇다고밖에 지금 평가가 안 됩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이 패스트볼 구속이 지금 안 나와요. 굉장히 안 나와요. 네, 원래의 구속보다 안 나오고 네. 구승민 선수는 잘 나올 때는 150도 나오는 선수인데 지금은 최근에는 올라와서 뭐 141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박진영 선수도 145까지 던지는 선수지만 140, 뭐 139 이렇게 나오고 있다. 두 선수 평균 한 5kg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또 5kg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 수치면 투수도 느껴지죠? 그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공에 자기가 던지는데 공이 스피드가 안 나오고 안 가니까 그만큼 또 힘이 들어가고 자꾸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구승민 선수나 뭐 박진영 선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으로 잘 풀어가고 있지만 한계점이 좀 오지 않았나. 좀 더 다른 선수가 빨리 받쳐주는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조금 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쉬는 게 대안이 되죠. 근데 이제 팀을 이끄는 감독이나 코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잘하는 선수니까 네. 대안이 될 만한 선수가 올라오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팀도 힘들고 선수도 힘들고 자꾸 좋은 쪽으로 안 가고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롯데가 가장 큰 문제가요. 타격 지표는 다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최다 안타에다가 뭐 홈런도 제일 많이 치고 뭐 도루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 투수들의 지표를 보면 중간 투수들이 많이 까먹고 있어요.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중간 투수들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간 투수들의 힘이 조금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준원 선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서준원 선수에 대한 그 활용도가 너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던 선수인데 힘도 있고 부위도 괜찮은 선수인데 올해는
뭐 선발진이 갖추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무너졌습니다. 서준호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와서 또 기대만큼 좋은 피칭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로 나오면 되게 한 80개나 90개 정도 던지고 내려가는 선수인데 중간에 나오면 30개 정도밖에 안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 구위도 그렇고 또 특히 제구가 좀 안정이 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믿을만한 투수는 최준용 선수 오히려 김대우 선수가 더 아, 네. 활용도가 지금 높아졌습니다. 아, 김대우 선수 최근에 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좌투수 그러니까 왼손 불펜 투수가 없다라는 점도 가장 큰 약점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일단은 뭐 좋은 신인 투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 먹은 왼손 투수를 이제 방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마련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려면 오른손, 왼손, 사이드 이렇게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메꾸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메꿔도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선수 다 지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게 문제죠. 위원님도 지친 것 같아요. 나도 지쳤어요. 이게 지방에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요. 지쳤습니다 지금. 아 고효준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 있었다면 그래도 좀 힘이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고효준 선수가 있었으면 조금 숨통을 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고효준 선수가 나가서 작년에도 막 엄청난 그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의 불펜 투수들이 빨리 좀 힘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겨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TV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부터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